히페리온 함교 함선 시간 04시 17분. 맹스크 자식, 무슨 짓을 벌이는 거지? 외계인을 이용해 강력한 병사를 만드는 듯합니다. 저그와 프로토스의 유전자를 결합하는 법을 찾은 것 같군요. 아직 길들이지 못한 모양이야. 실험실은 쑥대밭이 됐고.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그런 실험실이 얼마나 더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히피론 휴게실 11분 후. 아니, 내 신대도 안 잤어? 유엔은 케이트 로겔입니다. 도니 버밀리언은 여전히 병가 중입니다. 어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UNN에서는 자치령 정부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타소니스와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겠군요. 잔인한 저그 공격이 시작되자 타소니스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도시가 텅 비고 시체가 산을 이뤘습니다.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거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제트럼이 좀 만져도 될 테다. 이봐요! 그렇게 멋대로 들어오면 자치력 방위군이다. 이 방송을 즉시 중단한다. 한방 먹은 소감이 어때, 맹스케? 언론에서 몰아뜯는 걸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본 겁니까? 두렵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괴물이요. 저그와 프로토스의 혼종이지. 녀석이 내뿜는 강력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당신도 느꼈을 거야. 뜨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글대는 태양에 얼굴이 녹아버리는 것처럼요.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봐, 자치령 실험실에 대체 뭐가 있었나? 맹스크 녀석, 이젠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괴물을 만들어냈더군요. 그것도 무더기로. 그 많은 실험실에서 또 뭘 만들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돌아가시겠군. 저 그놈들 상대하기도 벅찬데 이젠 맹스크가 만든 괴물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자, 솔직히 난 거의 이 정도면 다 배울 건 다 배웠다 보는데. 무슨 꿍꿍이 속인진 모르겠지만 맹스크가 자기도 수수 못할 짓을 저지른 것 같군요.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거 뭐지? 모르겠다. 자, 저그 수조 스탠먼 연구위치 2354호. 저그 표면에 큰 신경피질이 생겼다. 외부 자극에도 반응할 것 같은데 그 반응이 아주 기분 나쁘다. 내가 가까이 있는 걸 알았지만 움직임을 멈춘다. 죽은 척을 하는 걸까? 그렇게 똑똑하다 말이냐? 저그 알파 아미노산에는 고유의 R그룹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아미노산에 정식 실험을 해봤다. 결과는 놀랐다. 저그 아미노산에는 죽은 세포를 일반 단백질과 결합시켜 새로운 세포를 생화합성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들은 세대 간 세포 분열을 극지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그에게는 나이가 들어주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세포 구조가 극단적으로 변이될지언정 그들의 세포는 끊임없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 이 생화학적으로 특징을 테라리 상황에선 안 된다. 그 결과는 뼈라고 끔찍할 것이다. 그래도 저그 조직의 자가치유 능력을 우리 건물의 장갑과 결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세포 분열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에너지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 에너지를 활용할 방법도 찾아줘야겠다. 아, 그 날아다니는 게 마사라에서 봤었던 그 타우렌 해병 화장실이었어요. 난 또 그게 뭔가 했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써야 할 것 같아. 자, 됐고 이제 슬슬
이건가? 메비우스 녀석들이 질이라는 죽은 행성에서 유물을 또 하나 찾아달라더군. 행성으로 전문가 팀을 보내놓았는데 이틀 전부터 소식이 끊겼다나 봐. 운이 나빴는지도 모르지. 이번 건 위험수당이라도 받아야겠는걸.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행성은 죽은 행성이야. 생명체력은 수백만 년 전에 모두 멸종했거든. 메비우스 팀은 실종되기 전에 저 오래된 바위 덩어리 안쪽에서 유물 방사선이 흘러나온다고 보고했어. 바위를 뚫어보겠다고 커다란 레이저 천공기를 가져갔지. 레이저 천공기? 완전 괴물인데. 저런 설비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 뭐에 당한 거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친구. 그렇다죠. 자, 현재 임무 정문 돌파라. 조심해서 움직여라. 여길 이렇게 만든 게 뭔지 알 수 없으니까. 대기 중입니다. 응용을 내리실 겁니까? 어떤 도둑놈인가? 아니, 이 행성의 비밀을 넘보다니. 혹시 죄값을 치르게 해주나? 원정대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알겠군. 그렇습니다. 그것 이상하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 이대로 전진하다간 프로토스포에 맞아서 벌집이 되겠어. 소환, 공성전차 보내준다고 하셨죠? 어디 있어요? 진정하라고 잘난 친구.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야. 광자포 정도는 안전한 거리에서 날려보낼 수 있지. 말씀해 보십시오! 자. 없으니 위치를 옮기려거든. 다시 전차 모드로 바꾸는 거야. 알겠나? 구형과 같다라. 그거 참.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런 말은. 공성 전차를 언덕에 배치하자. 그럼 프로토스 추적자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녹아버릴 거야. 능력을 내리실 겁니까? 이거 참 자주포가 생각나네. 예전에 구형 55 자주포를 썼어 그런가. 지금 쓰고 있는 자주포들은 다 50 어디 155mm K 어디 맞게만 주시지. 아 K? 왜 K라고 생각하지? 아 맞구나. 미비우스 기지 근거리 통신망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 암호 해독 중. 기본 건물 제어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자 간다. 무려 175기가와트야. 손가락 하나로 태양을 움직이는 셈이지. 문을 조준해서 뚫어버리라고. 레이저 출력은 정상입니다. 뚫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달리 사원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님, 탈다림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어선을 구축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적을 막아야겠군. 공성전차가 있어서 다행이야. 계속한. 잘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벙커와 공성전차로 레이저 천공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물을 손에 넣을 수 없어. 고마운 지원 대기 중. 시키는 대로 해야죠. 건설로만 준비 완료.
그러고 보니까 뭐라 말해야 하더라. 어디 협동전 하면서 그걸 좀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대장님, 메비우스 원정대가 남겨둔 감지망에 접속했습니다. 지도에 정보를 전송할 테니 탈다림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야근이다. 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왠지 모르겠지만 사령부를 하나 더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보고 싶다. 뭔 일 있어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이동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 나기 빨리. 움직여 볼까. 계속 가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멋지게 하겠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우르부다. 어째서 지게로봇은 시안부로 남겨졌을까? 라고. 잠깐만, 그러면 안되구나. 시안부로 남겨진게 맞겠구나. 어찌됐든 간에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하나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그랬어야만 했었을까.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요? 부속 건물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이거 행성 요새로 바꿔버리면 저 안테나는 어떻게 부셔지는 거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소유물을 더럽히려던 우리 신부들이 그런 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대장님, 저들은 프로토스 집정관입니다. 놈들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레이저 천공기를 직접 조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사용해보시죠. 좋아, 잘 들었지? 레이저 방향을 돌려. 그걸로 달다림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간설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지?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 간설로봇 올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오늘 딱 걸렸어. 벤토리니 광물 잡아라. 가자. 후방 지원 대기 중. 간설로봇 부속 건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돌려 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네! 올려 가. 대장님, 근처에서 프로토스 고대 물품이 몇 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대장님! 여유가 있다면 레이저로 성소를 파괴하고 그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스탠만이 좋아하겠는데. 레이저 천공기가 위벽을 파괴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빨리빨리. 안 좋은 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예. 경고. 적 공중 유닛이 접근 중입니다. 진짜 공중 유닛은 별것 없어. 수송기일 뿐이야. 레이저로 빨리 쓸어버리자.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무슨 얘기죠?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네, 뭔 일 있어요? 후방 지원 대기 중.
아직도 부족하다라. 계속하세요. 이거 큰일이군. 이번엔 확실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족하다뇨.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원 바란다. 한판 붙어볼 텐데. 골리앗 가도.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채워야지. 지키면 해야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빨리 빨리.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군요.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잘한다고만. 좀 부드러운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큰일이네. 방맥이 고갈됐다니. 안 좋은 일이 무슨 일이죠? 이번엔 확실하겠지.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죠. 예예 대장. 뭔 일 있어요? 이야 야근이다. 예 야근이다. 자 다들 들었지? 지원 바랍니다. 대부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업그레이드 와이너. 오르가 왔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어유 벌써 다 깼어? 아 그럼 안 되는데. 분석 건물 완성. 이거 빨리빨리 안 부수면 큰일 나겠군요. 아. 내가 일생을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절대로 그 뭐라고 할까. 말이 좀 어렵구만. 레이저 천공기가 단열벽을 뚫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거 참.
공중 유닛이 더 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적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없애야 해. 여기 지원이 필요한. 갑니다. 어디 어느 정도로 없어지 어느 정도로 빨리 없어질까? 확인하신 보내주세요. 베스핀간을 전이 고갈되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는 빨리 안 없어지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한. 아 잠깐만 잠깐 보고 왔더니 웬 1500이었는데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아 빠르구나 저게. 다 됐어? 레이저 천공기가 내벽을 뚫고
신의 유산을 더럽히려 한다. 해치워라. 해치울 애들이 있어. 해치울 애들이 있어. 계속하지? 지원 바란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달더름이 우리 화력을 당해내지 못해 후퇴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장. 안돼, 저거 다 없어지는 건 봤어야 했는데. 이번엔 네가 이겨. 하지만 이 불경한 짓거리가 온 우주에 전해질 것이다, 제임스 레이너. 심판이 내리리라. 인기가 많은 유물이로군, 타이카스. 무슨 상관이야. 돈만 잘 받으면 되지. 정말? 달다림한테 당해보니 이거 손해보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던데. 안타깝다.